왕소는 고려 4대 광종이 되었고 가장 큰 공을 세운 박수경에게는 공신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많은 호족들이 박수경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승로의 증언 중 개경과 서경의 문무관리들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광종에 줄을 대지 못한 정종파 신하들이 또다시 무차별 숙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광종은 생각했다. 호족들의 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결국 나도 형님들처럼 이용만 당하다 죽을 것이다. 나뿐이겠는가? 내 자손들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황위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악순환의 연결을 끊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계책으로 저 강력한 호족들을 당해낸단 말인가? 광종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뜬 눈으로 별을 보며 고심하더니 어느새 새벽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광종은 아침 해를 보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고려는 황제국이 아니라 호족연합국이 되어버렸어. 허약한 황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고 백성들은 더 고달파질 것이야.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나는 힘이 없는 것을. 어설프게 호족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들다가는 결국 나도 형님들 꼴이 날 것이야. 떠오르는 해는 어느새 고민하는 왕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광종은 결론을 내렸다. 그래, 나는 우선 몸을 바짝 낮추어 호족들을 지켜볼 것이다. 저들이 방심하는 동안 나는 조금씩 힘을 키울 것이며 빈틈이 보인다면 그때 행동할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니 힘있는 호족들아, 그때까지는 마음껏 나를 희롱해보거라. 949년 문무백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광종의 즉위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광종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초에 형님들이 계셨는데 은간생심 이 자리를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형님들께서 불초하여 할 수 없이 이 몸이 오르긴 했지만 짐은 여러 신료들의 공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이 믿을 바는 오직 그대들 뿐이니 이절을 받으시고 부디 어리석은 군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소는 신하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놀란 대신들이 황급히 엎드려 절하였다. 폐하, 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황제가 신하에게 절하는 법은 없사옵니다. 차라리 불충한 신들을 꾸짖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아니요, 버리라니.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올랐는데 당치 않소. 그저 짐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니 경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오. 광종은 일어나 대광 박수경에게 명하였다. 짐의 마음이 이러한데 마땅히 공로가 있는 신료들에게 노봉을 지급해야겠습니다. 전국 초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상고하고 4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쌀 25석을, 3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20석을, 2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15석을, 1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12석을 하사하도록 하여 이것을 예식으로 삼아주세요. 배하의 명을 받들어 거행하겠나이다. 예사롭지 않은 즉위식을 마친 신료들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박수경이 신료들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배하께서 오늘 보이신 행동은 무슨 뜻이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배하께서는 눈치가 아주 빠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수경은 무겁게 고개를 졌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하께서 즉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신료들에게 노봉을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유약한 척 하시지만 노봉으로 신료들에게 기선제압을 한 것입니다. 일찍이 왕교가 말했습니다. 강직한 왕요태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지 얼굴에 다 쓰여있어 다루기가 쉽지만 유약한 왕소태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을 도통 알 수가 없어 오히려 두려운 분이라 했지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폐하께서는 속을 보이시지 않으니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박수경은 어두운 얼굴을 풀지 못하더니 이내 화제를 바꾸었다. 뭐 그건 그렇고 폐하께서는 천도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사안들을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들을 해보세요. 왕이 없는 자리에서 신료들은 국사를 논하였고 박수경은 여러 의견을 모아 결론을 지어 광종에게 보고하였다. 분부하신 대로 회의를 열어 여러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폐하께 보고 드리옵니다. 그때 왕소는 밝은 얼굴로 한가로이 궁녀 하나와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박수경이 들어오자 궁녀는 수줍게 자리를 비켰다. 왕소가 귀찮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무리한 서경 천도의 시행으로 백성들의 고달픔이 매우 크옵니다. 이에 신료들은 천도 사업을 전면 중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천도는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모두 중지토록 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까? 관군 모집도 중단했으면 합니다. 호족들의 사병들조차 관군으로 빠지니 그들의 불만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관군의 취지가 좋다 하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호족들의 병사들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지요. 뭐 그렇게들 하세요.
민감한 일들을 너무 쉽게 허락하니 박수경은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가서 일 보세요. 아, 가시는 길에 아까 그 궁리는 다시 들어오라세요. 박수경은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광종을 보더니 이내 저라고 물러났다. 그런데 박수경이 나가자 광종의 표정이 달라졌다. 곧바로 원보 식혜와 원륜 신강을 불러 명했다. 그대들은 속히 지방 곳곳의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 액수를 정하여라. 어떤 호족놈들이 배가 많이 부르고 덜 부른지 내가 알아보야겠다. 삶과 명을 받들게 싸웁니다. 광종은 이렇게 즉위와 동시에 몸을 최대한 낮추어 호족들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와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만의 단계를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종 원년 정월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어 나무가 뽑혔다. 광종은 이 일이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 사천대의 최지몽에게 물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는 일은 어떠한 징조인가? 고려 제국에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음을 뜻하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폐하께서 덕을 닦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덕을 닦을 수 있단 말인가? 훌륭한 고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책의 경험들을 폐하의 것으로 만드시옵소서. 광종이 책 하나를 내보이며 물었다. 이 책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는데 귀찮아서 읽지는 못하고 있었네. 어떤가? 이만하면 짐이 읽어볼 만하겠는가? 최지몽이 책을 한번 훑어보더니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니옵니다. 그 유명한 정관종료가 아니옵니까? 이 책이 그토록 유명한 것인가? 정관종료는 당나라 2대 태종 이세민과 신하들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옵니다. 이세민은 우리에겐 적이었고 연개소문에 크게 패하여 쫓기는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조롱거리로 남은 인물이나 중국인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던 선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역대급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여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정관의 치라 부르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이 책을 가까이 하시고 보신다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혜를 얻어 큰 덕을 쌓게 되실 것이니 폐하께서는 고려의 태평성대를 이끄는 선군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광종은 슬며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도 의심이 되는지 최승로에게도 물어보았다. 최승로는 신라 관료 최은암의 아들로 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면서 함께 귀순한 자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한 최승로는 12세 때 태조에게 논어를 읽어보이자 이에 감탄한 태조는 그를 원봉성의 학생으로 발탁하여 소금단지와 안장을 얹은 말 예식 20석을 내려 크게 치하하였다. 그런 최승로도 정관정료의 내용을 극찬한 것이다. 대단합니다. 무릇 성군의 치세란 이래야 하지요. 배하께서는 이 책을 가까이 두시고 식사하듯 꺼내어 보시옵소서. 그렇게까지 말하니 광종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있는 내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이 두고 수시로 보는 것은 물론 좋아하는 구절은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당태종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읽은 탓이었을까? 광종은 얼마 후 연호를 새롭게 선포하였다. 황제는 그에 맞는 연호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 나는 빛나는 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광덕이라 하겠다. 이로써 광종은 태조 왕건에 이어 고려에선 두 번째의 독자 연호를 사용하는 왕이 되었다. 연호를 선포한다는 것은 황제국 체제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으로 강력한 왕권을 준비하는 그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경화군 부인은 복수의 칼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중 왕신령, 왕효는 결국 제거했다. 하지만 왕소, 니놈이 아직 남았구나. 그녀는 마지막 복수의 목표를 광종으로 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책을 밤낮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그 시기 정적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경화군 부인 또한 왕소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는 왕소가 하는 짓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언젠가는 허점이 생길 것이니 나는 그때를 노릴 것이다. 경화군 부인은 밤이 깊어지도록 생각을 거듭하여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 내었다. 그런데 광종이 내관 하나를 보내 알렸다. 폐하께서 침소에 들라고 하십니다. 경화군 부인은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원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아무리 내가 몸을 굽혀 그놈의 방심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이 일만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관이 재차 청하자 경화군 부인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답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오늘 밤을 함께 할 수 없다 전하여라. 광종은 며칠이 지나도록 재차 청하였지만 경화군 부인은 끝내 거부하였다. 광종이 걱정되어 직접 찾아왔다. 몸이 좋지 않다니 큰일이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신 것이오? 아닙니다. 며칠 쉬면 좋아지겠지요. 나는 하루빨리 부인과 고려를 이을 왕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광종은 매우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인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대목왕후 황보씨였다. 그녀는 태조왕건과 신정왕후 사이의 딸로 성과 본가는 외가를 따라 황주 황보씨이다. 광종은 그녀에게 이복오빠가 되었는데 왕건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혜종과 정종은 호적들과 정략 결혼시켰고 광종 이하의 자녀들에겐 대부분 종내혼시켰다. 하지만 혼인한 지 7년이 지난 952년까지 왕자를 낳지 못했으니 심적 압박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경화군 부인이 광종과 혼인하는 일은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목왕후는 경화군 부인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폐하와의 동침을 거절하는 것인가? 경화군 부인은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왕후께서나 잘해보십시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화군 부인을 보자 대목왕후는 더욱 화가 났다. 내가 빨리 왕자를 낳아야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텐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녀는 전국에 사찰을 다니며 왕자를 낳게 해달라 빌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대목왕후는 다른 방안을 생각했다. 듣기로 일본에는 유명한 절이 있다 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효험을 볼 수 있을지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일까? 대목왕후는 드디어 첫 아들 왕주를 2년 후인 954년에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다. 고려사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일본 기록에서는 관련된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라 조명왕의 대통황후가 하세데라의 33종의 보물을 기증하였다. 여기서 신라는 이미 935년에 멸망했으므로 아마도 고려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왕은 빛광자를 쓰는 광종이며 대통황후는 대목황후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7년간 왕자를 낳지 못했던 대목왕후가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해석이 있다. 결국 대목왕후는 이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경화군 부인은 자식을 단 한 명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왕자는 대목왕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금지옥엽으로 키워 과잉보호가 심하였다. 채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그녀의 과잉보호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경종께서는 깊은 궁궐 속에서 태어나 부인의 손에서 자라나셔서 궁궐 문 밖에 이른 일찍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한편 몸을 바짝 낮추고 호족들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광종은 자신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땅한 계책을 찾지 못하고 와신삼당하던 중 광종의 고민을 풀어줄 해결사를 만났으니 그의 이름은 쌍기였다. 폐하의 고민은 방대한 호족들의 힘을 제압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그들을 제압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강한 힘? 난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성이옵니다. 백성들을 폐하의 편으로 만드시옵소서.